처음 뵙겠습니다. 1세이플 김정현입니다. 모델 스탯도 프로그래밍 스탯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린지 스콧인데요. 스콧이 5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코딩할 줄 안다는 게시글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. 섹시함의 대명사 빅스 모델이 개발자라니까 놀랄만도 하지만요, 이거 누가 봐도 비아냥대면서 무시하는 거잖아요. 바로 본인이 등판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. 난 스택 오버플로우 27,000점이 넘어 iO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에머스트에서 컴공하기도 땄거든? 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살 능력이 되지. 스콧은 프로그래머는 모든 생김새, 사이즈, 젠더, 인종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며 기술직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. 테크계 여성들은 더 많은 편견에 마주하고 이 때문에 커리어를 그만두는 일이 남성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. 예쁜 모델이라고 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더 바보 아닐까요?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황소개구리 소식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들리죠. 최근 몇 년 사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이제는 좋은 먹잇감이 됐기 때문이라는데요. 처음 들어왔을 땐 생소하니까 이게 먹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렸지만 유입된 지 오래되면서 드디어 이 친구를 먹을거리로 인식하는 천적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. 근친교배에서 적응력도 떨어졌고 먹이가 부족해서 자기들끼리 잡아먹은 것도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. 생태계 자연조절 능력 굉장히 신기한데요.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다 를 외치며 살지만 또 이런 동물 사진 보면 채식에 귀가 기울어지기도 하죠. 이런 얘기를 나누는 채식 영화제가 처음으로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합니다. 이틀 동안 6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작은 영화제고요. 저 같은 고기 러버가 채식에 대해 고민하는 잡식 가족의 딜레마 같은 영화도 있지만 빵과 커피로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해피 해피 브레드 같은 영화도 상영합니다. 그러니까 꼭 고기 먹지 마가 아니라 이왕 먹는 거 더 윤리적이고 다 같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죠. 티켓 가격도 5,000원이고 다양한 에코마켓도 열린다고 하니까요. 옥자 보고서도 고기 잘 먹었다면서 자조했던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안게임 이후에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. 특히 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는다는 조금 생소했던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죠. 예술인이 혜택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의 입상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더라고요. 며칠 전 천안에서 열린 코리아 국제 현대 무용 콩쿠르에 가봤는데 참가자들이 다 한국인인 겁니다. 아무리 한국에서 열렸어도 분명 국제 대회인데 말이죠.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 대회에서 병역 특례가 인정된 2015년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은상과 금상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. 다른 대회인 서울 국제 무용 콩쿠르도 특례가 인정된 이후엔 한국인이 1, 2위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고요. 오히려 한국인 수상자가 많았던 그리스의 한 대회는 병역 혜택에서 제외된 후부터는 참가자가 또 끊겼다고 합니다. 더 이상 병역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회를 참여할 필요가 없죠. 원래 국위선양이나 문화창달에 기여했다고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건데 그냥 수단일 뿐이라면 다시 제대로 따져봐야겠습니다.